뭐 먹을래? 짜장면? 아니면 삼계탕 먹을래? 널 위해 준비했어. 얼른 와 가자. 팥떡에서 유명한 공원식당이라고 줄 서서 먹어. 봐봐 줄 엄청 길지? 약간 이게 국물이 찐득하다. 어? 아니야. 에이, 당신은 여자를 데리고 와본 적이 없어. 너가 처음이야. 맛있게 먹었어? 다음으로 가자. 나만 따라와. 남수는 아직까지 썸녀를 실패해본 적이 없다. 여기가 신리성지라고 뷰가 좋더라고. 널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. 얼른 와. 봐봐, 이게 성지가 많잖아. 이게 다 저기 흥선대원분이 순교하시기에 만들었겠지. 이렇게 여기가 천주교가 처음 신부가 처음 탄생한 지식인 남수의 내생미가 뿜어져 나온다. 이제 목마르지? 오래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지. 여기가 100년 된 농협이래. 가까이 와. 도시에선 좀처럼 느낄 수 없는 하늘 반 구조물 반인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. 커피 한잔 할래요? 우리가 지금 저기서 신리성지라고 아까 방금 전에 잔디 많았던 데 있잖아. 여기가 시장인데 원래 여기에 지금 노점들이 쫙 깔려있으면 딱 여기서 어? 파전도 먹고 해산물 구경도 하고 여기 만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여기 뭔가 도시에 있는 거 다 있네. 없는 게 없네. 합덕시장엔 여러 물품과 식자재도 있지만 한우 특화거리 또한 유명하다. 오늘 너와 한우는 패스. 좀 더 가까워지고 먹자. 육회비빔밥 맛있더라고. 동선이가 미용을 하니까 여기 와서 어? 미용실 하나 차려서 한번 한 둘 나. 동선이 저 조다씨 알아? 미치코 런던 조다씨. 골목길에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. 양배추 좋아하니? 김밥은 꼬다리지. 자, 아 르네상스 시대부터 아트가 발전하면서 사실적인 사진 같은 그림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. 카소형, 추상, 그거를 이제 초현실주의 이런 걸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여기는 뭔가 초현실. 오빠랑 누니까 뭔가 다큐멘터리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아? 앞으로 오래 가자. 흥선대원군의 폭정 속에도 천주교를 널리 알리시기 위한 우리 신부님의 석고상? 동상? 우리가 아직 손도 안 잡은 사이지만 오늘 즐거웠길 즐거웠니? 나는 오늘 너무 함께여서 좋았어. 우리 그런 의미로 쉬었. 아 날씨 좋다. 혼자 돌아가요. 인생은 혼자 사는 거지.